인기가 있는 저 통합 타이틀전, 체급을 넘는 그런 타이틀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월장을 해서 타체급까지 이제 같이 가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번 경기가 만약 판정까지 가면은 못 이깁니다. 네, 포인트를 계속 뺏기기 예, 때문에. 예. KO 사기 MMA 소속 더 어그레시브 김현민. 김현민은 슈퍼 미드급이긴 합니다만 지금 100kg가 안 되는 체중에서라고 봤을 때는 오랜만에 거의 그 명현만 선수만한 체격의 선수가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190 넘는 그 입식이든 종합이든 190 넘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종합 선수들끼리 일전이 되는 데 말씀이죠. 참 약간 좀 체중에서 좀 이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걸 감추지는 못하겠네요. 네, 김현민 선수가 지금 88 계약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90 뭐 종합에서 미들급이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에선 거의 지금 헤비급에 가까운 체중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190cm, 니치가 195cm. 더군다나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도 아닙니다. 20전에 18승 2패 15KO예요. 네, 네. 상당한 체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흥분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사자는 일단 냉정하다, 냉정하게 승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아, 페널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라운드별로 일정 감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네, 인사를 하는 그런 얘기였죠. 네. 자, 본의 아니게 조금 기대를 모으게 되는 일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성식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본의 아니게 자세적인 부분의 그 비난과 더불어서 공공의 적이 되는 상황이었죠. 살짝 턱이 흔들렸듯한 김현민. 네. 김현민 선수는 조금 이제 안면 가드를 더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카운터로 받는 정성재. 확실히 무게가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한 방 한 방이 위험합니다. 오! 큰 펀치, 바디. 자, 김현민. 카운터 좋았고요. 오버언더. 김현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운터. 뭐라든가. 아, 로우가 바짝 붙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김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로우 공격을 많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양쪽 다 지금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치를 조금 더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현민 러시 근접전에서는 지금 니킥을 또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네. 펜치 길지 않습니다. 김현민 측 코너에서는 아래 위로 흔들어 주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성재. 자. 가드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정성재에게 김현민 러시로 돌려줍니다. 펀치를 조금은 그 스트레이트성이라기보다 휘두르는 듯한 예. 이게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초창기에 최홍만 선수가 예, 긴 리치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약간 네. 이렇게 떨구듯이 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펀치가 위주고요.
손 날로 치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어찌 보면 조금 오픈 성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유효타적인 것들은 서로 좀 비슷하게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정성직 선수는 감점을 안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점을 좀 무마시키려면 KO를 뺏는 것 말고는 무마를 시키기가 조금 힘들죠. KO 보통 일반적으로 점수가 나면 KO 나면은 2점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3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KO 라운드별로 하나씩 정도 KO 따지 않으면은 네, 방법이 없는 판정 가서 이긴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판정 가서 이긴다고 해도 프로 선수를 상징하는 이제 개런티의 치라를 네. 그 감액을 당한다는 건 사실 좀 크죠. 네. 근데 그만큼 주최 측이 이 체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 존중을 한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좀 더 명확하고 큰 엄격함을 보여준 네, 거라고 엄격함을 보여준 거죠. 특히 예. 자기 단체 챔피언이기 때문에 예. 더 엄격하게 예. 그것을 적용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어, 정성직 바디 안면 가드를 굳히니까 바디를 치고서 이제 가드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김현민 선수 따라 들어갈 때 얼굴 가드가 너무 열리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을 쳤습니다. 심판한테 주의를 한번 듣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감점 당하면은 또 1점 상쇄 당하는 겁니다. 요 킥으로부터 시작. 자,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김현민 선수 측의 사이드에서는 판정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는 쪽으로 아마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판정 가면 그냥 100% 승리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스텝인 해가지고 상대 선수 거리 좁히고 난타를 치고 더 따라 들어가지 않고 뒤로 빠지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드 조금 더 그렇죠. 붙고 니 그리고 여기서 치다가 완전히 따라 들어가진 않고 또다시 거리 만들고 또 동일하게 반복 루틴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상대 선수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로. 아, 저 로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슬라이딩 하듯이 들어온 낮은 어퍼 이후에 오른쪽 훅이 날카로웠는데 저건 좀 앞으로도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직 선수의 주목이기도 하고요. 자, 게임이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바로 자, 슬슬 이제 롤을 섞어주기 시작하죠. 자꾸 흔들어줍니다. 아래 위 인앤아웃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롤을 이제 밀고 들어오는 부분에 큰 스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밖에 없는 네네. 전략이긴 한데 1라운드에서는 롤을 그렇게 많이 안 찼거든요. 예, 그랬었죠. 자, 붙었다 떨어질 때 조금 조심해야겠죠. 여기서 조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바디 치거나 이제 또 롤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릎킥 한번. 10초 나왔습니다. 크린치 싸움에서 밀고 브레이크 걸렸죠. 자, 지금도 사실은 브레이크 과정에서 니킥이 나왔기 때문에 뭐 네. 흐름이라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긴 한데 김현민 선수 입장에서 어제 일도 있어서 좀 흥분할 법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예, 예. 잘 잡고 있네요. 자, 일단 다음 라운드에도 정성직 선수가 조금 더 로킥을 활발하게 쓸까 어떨까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뭐 이기려고 한다면은 이번 라운드에 만약에 KO를 뺏는다고 해도 KO 승을 거두지 않는 한은 2점 뺏기고 네. 자기는 3점 마이너스이고 1, 2라운드도 지금 점수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라 예. 조금 묘하긴 하네요. 네, 묘합니다. 네. 근데 살리려고 한다면은 역시 가드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특기로 하는 그 오른손 후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려는 로우 공략을 철저하게 초반부터 3분 중에 1분, 2분 정도를 계속 로우를 섞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전략을 수행, 아, 역시 로우 들어오죠. 아, 로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우가 오면은 아무래도 또 스텝이 멈춰서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 자, 바짝 줄이면서 앞으로. 김현민 탄탄합니다. 로우를 가드하느라 다리를 들면은 이제 스텝이 멈춰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가 원투로 또 안면 공격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가드 바짝 올리고 있을 때는 아마 바디나 로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은 그냥 제자리에서 크린치 멈춰서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오, 정성재. 정선생이 좀 큰 거를 좀 흔들어 주고는 있는데, 네네. 가드에 조금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김현민의 가드가 단단합니다. 또 아무래도 자기보다 체격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라이크 좋았습니다. 풍어팝 컨비네이션 좋았습니다, 김현민. 그러나 김현민 선수가 조금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픈 블로우성으로 좀 휘두르는 네. 정권이라기보다 이제 해머 파운딩 하는 것처럼 휘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예, 예. 어, 안면! 컨터 좋았습니다. 정성재. 어! 자, 여기서 너무 김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같이 난타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략대로 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클린치에서 교차입니다. 레프리 잘 끊었습니다. 다시 클린치. 밀고. 정성적이 뜯어내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클린치. 아, 바디. 자, 바디 이후에. 그룹 크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무릎은 좀 데미지가 있나요? 아, 정성재 강렬합니다. 그래도 자, 지금 몸통 쪽 그리고 공략하느라 내든 펀치들이 김현민 가드에 조금씩 걸려요. 예. 하지만 저 빠른 오른손 훅을 좀 어떻게든 살려봐야 될 텐데 예. 이게 지금 거리적으로 아, 좀 애매하네요. 없습니다. 아, 닉킥 이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 될 것인가. 아, 김현민도 끝장을 보자라는 듯이 달려듭니다. 아. 게임 아웃됐는데 지금 또 공격이 들어갔어요. 지금 김현민 선수가 마지막에 살짝 비인정이 상했습니다. 김현민 선수 아직 어제부터 지금 서로 선수들끼리 좀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아, 할 수 없죠. 이거야. 스톱 사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하게 흥분했기 네, 때문에 좀 못 네, 들었던 네. 것도 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김현민 선수. 네. 정성주 선수. 근데 양 선수 다 지금 좀 흥분은 조금 네.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경기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경기적으로 얻었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것들은 좀 확실하게 해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면 추후에 한번 재경기를 해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타이틀전을 걸어서라도 한판 해보면 어떨까라는. 해설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뭐 특별하게 크게 데미지가 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크거든요. 그렇죠. 자, 판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가 되겠습니다. 감점 마이너스 3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네. 한번 봐야겠네요. 아, 네. 역시 이런 상황이 됐네요.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한번
아예 그냥 타이틀을 걸.